지난 12월 25일 한국생명과의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의 박은성 선수는 18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최다 득점을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기세가 오르고 있는 한국생명을 상대로 2세트 초반에 교체로 투입된 박은성 선수는 3세트에서만 8득점을 기록하며 세트 승리를 견인하였고 3세트에서도 6득점을 기록하며 교수까지 이어가는 박빙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팀은 세트 스코어 3대1로 패배하면서 12연패를 이어가게 되었지만 3라운드 들어서 처음으로 세트를 획득하였고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심 여상에 재학 중이던 박은성 선수는 2003년 4월 14일생으로 박사랑 선수에 이어 전체 2순위로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에 지명되었습니다. 박은성 선수는 1심 여상 시절부터 빠른 스윙과 힘을 겸비한 윙스파이크 유망주로 주목받았는데요. 1990년대 후반 국가대표 레프트였던 어머니 어현순 선수의 재능을 빼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은서 선수는 시즌 초반에 프로 무대를 경험한 이한비와 박경현 선수에 밀려 웜업존에 머물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조금씩 출장 시간을 늘려가던 박은서 선수는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공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한국생명전과 5일 IDK기업은행전에서 두 경기 연속 11득점을 기록하였고 지난 12일 KGC 인삼공사전에서는 엘리자벳 선수를 대신하여 라이트로 출전하여 17득점과 10개의 디그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178cm의 크지 않은 신장이지만 간결하고 빠른 스윙으로 긴 곳을 노리는 지능적인 플레이로 현재 41.36%의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신인 중 또 다른 레프트인 정윤주 선수와의 치열한 경쟁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현재까지 똑같이 89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서 차세대 레프트 유망주 자리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은서 선수의 활약은 연패로 부진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이날 첫 선을 선보인 박자랑 선수도 1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1순위와 2순위 선수가 이끄는 페퍼저축은행의 후반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아직 만 18세의 어린 그녀의 거침없는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